안녕하세요, 루리케이크예요. 오늘은 에그 타르트를 만들어 볼 건데 우선 파이 레시피 재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박력분 200g, 설탕 한 큰술, 소금 한 작은술, 찬버터 150g, 찬물 75ml.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재료가 소금 한 큰, 작은술, 설탕 한 큰술, 버터 150g, 그다음에 물 75ml, 세 층 박력분 200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을 뺀 모든 재료들을 섞어줄 건데, 버터가 0.2에서 0.3cm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스크래퍼를 위아래로 자르듯이 눌러가면서 반죽해주면 돼요. 네, 이제 이런 상태의 반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을 넣고 조금 더 섞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스크래퍼로 해주시면 돼요. 물 75ml예요. 물을 넣자마자 이렇게 질어지는 상태 보이시나요? 반죽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스크래퍼로 계속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버터가 더 녹기 전에 빨리 냉장고에 넣어주기 위해서 비닐팩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비닐팩에 담아줘서 냉장고에 1시간 동안 놔둬주세요. 또는 냉동실에 30분 동안요. 네, 이번에는 에그 필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이렇게 우유 100ml, 생크림 90ml, 설탕 40g, 노른자 2개입니다. 여기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란 2개, 노른자, 설탕 40g, 이거는 생크림 90ml, 우유 100ml. 이것들을 이제 한대 섞어줄 건데요. 전 녹은자부터 넣어볼까요? 넣어줬죠? 이거를 이제 섞어줍니다.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30분간 냉장고에 굳혔던 반죽을 가져왔는데 이제 11cm 정도 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두께는 한 0.3cm나 또는 0.8cm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한 반죽을 냉장고에 30분 동안 굳힌 다음에 여기에 에그 필링을 넣고 오븐에 구우면 완성입니다. 네,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필링은 한 80%, 팬에 80% 정도만 채워주시면 되고 포크로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좀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아까 만들었던 에그 필링을 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
여기에 90%까지만 채워주시면 돼요. 아까 파이 반죽 만든 거 재료는 파이, 에그타르트 9개 정도 만들 분량이 나와요. 집에 여분의 머핀파이 있으시면은, 이거 머핀틀 있으시면은 일회용 머핀틀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흘러내릴까봐 너무 찍지는 못하겠네요.